바로 확성기 날립니다. 아, 기대되는군요. 여러 몇이 보십니까? 샤렌이야 지금 순이요. 1등이 41,000 점이네. 와, 1등 2등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2만 점 차이나네. 그 저 SGSG 길드의 고스펙들이 많잖아요. 저희는요? 저희는 지금 48층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이야? 저희 21명, 일단은 집계는 21명이거든요. 50층 이상 신청 바람. 아, 파티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 네네. 버프, 아까 유틸도 있는 게 좋지 않아요? 무조건 딜만 챙기는 것보다. 들어가면은 버프가 같이 써진다던데? 프레이랑 이런 것도 공유가 돼요? 아,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. 그러면은 프레이는 비숍은 한 명 파티에 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비숍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? 저희 길드에. 아. 아니요, 은가님 계시는데. 아, 들어왔습니까? 몰래요? 없는데요. 계신가? 비숍이 손먼치님하고 한 분밖에 없구만. 비숍이 없어. 내 썬콜을 비숍으로 자전할 때가 온 건가? 그럼 일단은 시작을 눌러볼까요? 이거 5분 걸린다던데. 어딨어요 근데? 시작하는 애 어딨나요? 그 먼치님 숫자 위에. 제 숫자 위에. 이게 있고. 나 들어왔는데 여기 맞나요? 거기서 말 걸면은 이제 길드원들 입장할 수 있을 거예요. 입장하고 싶습니다. 열었습니다. 들어오나요? 이게 바로 들어가요? 네네, 들어오세요.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. 이게 첫 번째 방인가요? 여기 1 써 있는 데가 첫 번째 방. 아, 그렇구만. 아, 여기구나. 아, 나 유니온을 설정 안 했네. 아, 여기서 이렇게 또 멍친님이 아 이거를 이렇게 하신다고? 했나? 안 한 것 같은데. 아, 그러네. 안 했네. 나 크아 스탠스가 90%네. 다시 하는 건 안 되잖아요, 그죠? 네, 안 돼요. 아, 이러네요. 실수했네. 들어갑니다, 먼저. 따로 계시는데 초대해 주시면 1번 방 들어오세요. 여기서도 버프를 못하네. 다른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? 다른데 하고 계시는 분. 이건 먹어야 되나? 아, 유니온. 여기 1판만 있는 디스코드 방인가요? 지금 2번 방에 두 파티밖에 없어요. 아,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? 한 57명이면은 뭔가 좀 적응 두 파티밖에 안 되는 걸까? 못 들어오신 분? 아, 모든 층수 3층 방 있구만. 아, 밖에서 파티를 다 깔끔하게 짜고 들어갔어야 된다. 시작합니다. 아, 갑니다. 아, 시작하는 겁니까? 언제 갔으지? 일단 빨리 일단 치는 거 먼저 해야지. 빨리 한 대씩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잠깐만, 나 5차 스킬도 안 바꾸고 왔네. 빨리 치세요. 뭐합니까? 몬스터 총 3번 리젠데요. 총 3번. 네. 보스 끌어내야겠다. 보스방 들어가가지고 해야겠다. 지금 도핑 되나? 아, 지금 해야겠다. 지금 도핑 된 거. 공속 나도 먹으면서요. 이게 도핑이 좀 이리 되면 좋을 텐데. 아직 멀었나요? 저 이거 풀으려면. 한 마리 위에 왼쪽에 한 마리 남았어요. 그랬다. 클리어. 입장하세요. 제자리에서 있는 거 아니고 맵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때려줘야 빨리 잡아요. 네, 사냥하듯이. 신전 사냥하듯이 하면 될 것 같은데. 그냥 한 바퀴 계속 돌면 됩니다. 좌에서 오는다. 왼쪽 아래 한 마리래요. 나갔는데 어디? 5번 어딘가. 클리어. 세 번째 방. 아, 유니온을 안 바꿔가지고 신경 쓰이는 건가. 저도 그렇습니다. 내가 얘기하고 안 내가 안 바꿨네.
아니 거기서 바꿀 줄 알았는데 왜 못 바꾸게 해놨지? 링크는 바꿔줘. 보스가 센 건 아닌데 그냥 1단계, 2단계, 3단계 나눠져가지고 누적으로 데미지를 준 걸로 해서 점수 계산되거든요? 네네 맞아요. 그래서 빨리 보스방 가는 게 중요해요. 빨리 많이 쉬어야 되니까. 방무 적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? 그냥 무릉 갔다고 네. 했던 것 같단 말이야. 무릉 같은데 길 밖에 있니? 아 여기요 데미지 겉값만 표시된다. 저희 보스 왔어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저희도 왔어. 확인. 어, 나 스킬. 오로스. 길쭉 길쭉. 버프 점검하시고요. 영매 쓸게요. 클리어가 안 됐구나. 가운데 모여보십시오. 저 마지막. 들어오고. 길드 스킬 쓰고, 길드 스킬. 네. 다들 와야지 열리나 보네. 길드 네. 스킬 써주고, 크대 몰려주고. 확인. 길드 스킬 써주고. 그 바인드는 1단계, 2단계, 3단계 나눠서 다 걸 수 있다니까 한 분씩 바인드 거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에 몰리지 말고. 영매 썼나요? 영매 썼어요. 저기... 아직 한 파티가 안 들어왔는데. 지금 저희 들어갑니다. 아 네네. 준비를 하죠, 두 개를. 준비하시고. 바로 할 거예요. 바로 할게요. 바로 하시죠. 오른쪽 구석탱이로, 오른쪽 구석탱이로. 오른쪽 구석탱이. 잘 나오는데요? 데미지도 한번 측정해봐. 와 둘당 2, 30억씩 나온다고. 오른쪽 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? 아, 그럼 밀려놔도 딜할 수 있어서. 그럼 오른쪽, 맞아요. 오른쪽 위가 좋은 것 같아요. 네 밀려놔도 그래. 아이세이지 켜주세요 소스랑. 그 밑에 잠복타워 마리당 한 1점씩 올라가지고 켜주셔야 돼요. 어, 2만 좀 될 것 같은데요? 충분한데? 1분에 얘가 죽을걸요? 아 그런가요? 히드링 바꿀 스위칭하면 되나? 이게 언제 죽어요? 얘 죽는 겁니까? 안 죽을걸요? 죽나? 저도 잘 아는 게 없어서 다 초행길이라서. 이게 전체 점수인가? 같이 하고 있는 거? 다른데 아니, 하시는 분 몇 점인가요? 여기 820점이요 아, 다 서로 따로 점수구나. 아, 플레이 얼마나 남았어요? 여보세요? 플레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비숍분 찾습니다. 예. 저희 파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냥 포스업이 때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요. 4단계다. 4단계요. 4단계. 4단계 뭐 있나요? 4단계 두 마리 아니야? 뭐 두 마리인데요? 어 두 마리가 나도 좋은데? 어 개이득이네. 어 레이가 한 마리 가득해요. 오케이 바인드. 난 더 개이득이다 두 마리. 나도. 가자. 저쪽에 채집 저거 뭡니까? 저 대포는? 대포 쏘는 거. 저 누르면 공격 나와요, 공격. 뭐가 나온다고요? 공병이 나와요. 폭탄이 나오는데 공수 아마 올려주는 것 같아요, 별개로. 공속을 올려준다고요? 아니, 폭탄. 폭탄이 뭐 해준다고요? 점수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점수를 때려. 뭐 올려준다고요? 점수래요, 점수. 아, 점수. 점수. 아, 핵드 포인트가 만 점 넘어가니까 앞에 잘리네. 네, 앞에 잘려요. 네, 앞에 잘려요. 어, 안 나가. 튕기는 거 아니야, 이거? 그럴까요? 어이씨. 어이씨, 티가 안 나가! 스킬이 왜 안 나가지? 난 테포가 안 나가는데? 어, 나 시드링 썼는데. 아, 이거 저번에 걸린 것 같아요. 저 근데 그래서... 지금 스킬을 너무 많이,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닌가? 하긴, 6인 파티 참고 들어가서도 렉 걸리는데, 18명 들어와야 된다고 렉이 안 걸릴까? 어. 아, 40초 남았습니다.
마지막 극딜. 아, 쓸 것도 많은데 진짜. 넣으십시오. 아니 스킬을 못 써요 스킬을. 아 점프만이네. 아, 점프만. 다 다른 파티 몇 점 정도 했습니까? 저희 지금 15,000점이요. 같은 파티 아니에요? 15,000점? 15,000점이면 같은 파티인데. 예, 2, 3파티 몇 점 정도 했습니까? 아, 이만 좀 안사하자 하게 될 것 같은데. 지금 15,000점 넘어갑니다 이제. 최대한 극딜. 예. 이만 좀, 이만 좀만 하자. 네. 어, 스킬 안 써줘. 2만 점 하면 3등이다. 아, 끝났다. 아, 끝났다. 아, 근데 과연 아, 점수 어떻게 봅니까?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아직 안 나왔네. 이거 아... 이거 점수는 어떻게 확인해요? 좀 이따가 나올걸요? 아, 15분 3분간... 뒤에 갱신이 된답니다. 아, 네, 유니온 수정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100초밖에 못 넣었네. 9분 동안. 아, 멍치님이 실수했네. 아, 이걸 못 바꿨네. 와. 빡세게 하겠습니다. 보공을 안 넣었어. 15분 뒤에 점수가 나오는 겁니까? 재밌네. 괜찮네. 뭔가 길드 단합되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. 저희도 다음에 좀 정비를 좀 하고 제대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. 그죠? 헤네시스에서 딱 모이면 될 것 같은데. 그때 다시 한번. 아, 순위 떴습니까? 길드원들에게 순위 3위. 바로 확성기 됐다. 날입니다. 3등이면 만족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곳으로.